보내면서 이런 여기 위에 브라크 도니스가 여러분들 그 바로크 시대 때나 그럴 때 행렬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딱 이렇게 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팔짱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브라크 도니스. 도니스 브라크는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음절 수 때문에 브라크 도니스, 만 프레미스, 만 도니스 그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게 타데우 씨가 켈칸 가스도인을 어디로 안내했냐 그러면 가르베요. 가르베요. 요즘은 가르베요 보기는 좀 힘들지만 옛날 우리 시골 같은 데도 곡간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곡간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비단테 센탄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동서가 뒤에 나와 이리스가 돼요. 이리스가. 그래서 이제 안내하면서 또 느끼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 컨푸자 혼란스럽다. 그리고 아주 콜레라하다. 콜레라는 게 자기 귀에 대고 막 그렇게 하고 또한 자리 와서 또 윽박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말가야하다. 오늘 좋아야 되는데 그냥 괜히 그냥 이 사냥개 때문에 분위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 때문에. 그러니까 센티노 끝없이 오늘 있었던 일을 프리펜시스.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뭐냐면 랭콘톤, 데스페르 만존, 아푸드 나이바리노 잘생겼지 여자가. 그리고 이제 치르카우 리아 오렐로 프레치페 포르테토 옹클리노 이게는 숙모가 그냥 줌이지 그래 줌이지. 우리 에스페란테 줌이하고 줌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는 지금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 줌은 에스페란토가 줌이 아니야. 그건 에스페란토는 줌이 줌이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기는 것. 이게 줌이에요. 줌. 줌이는 뭐냐면 진짜 그왜 그렇게 영어의 단어가 그러냐 그러면 이게 줌할 때 정말 우리가 줌으로 당길 때 소리가 나.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그 소리 때문에 그래. 의성어예요, 의성. 여기서 주미는 뭐냐면, 이제 그 파리나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소리, 윙, 그런 거지. 그의 귓가에 그냥 윙 소리가 났다. 숙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 데지리스 보키스톤, 보키스톤한테 이 에스플로레는 뭐냐면 이제 한번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야지 이 옹클리네가 대체 어떤 자리 이제 옹클리네 실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치호레 이 치호레는 여러분 만약에 명사가 부사가 될 때는 스트레케토를 하세요 스트레케토를 이건 그 치호레 같으면 치호로 같으면 가능해. 치호르 같으면 GTU호르라. 그래서 아 여기 치가 TU가 생략된 거다 그러는데 만약에 부사형이 나오면 GTU호르가 NGTU호르를 이렇게 부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때 이게 치하고 호르하고 붙이세요. 근데 GT 할때 붙이면 안 돼. GT 할 때는 붙이면 안 돼. 이게 부사가 됐기 때문에. 네포비스 할 수가 없지. 텔리메노라는 아줌마 숙모를 할 수가 없지. 보이스키도 하나의 관직이죠. 앙커 포 에스티스 없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자, 포스트 베스페르 만조 치우이 이리스 포스트 가스토에 이게 이 가스토에 따라서 다 같다라는 거예요. 조르기 프리 아란조 엔도모 이제 원래 그 카스텔로에서 행사를 했잖아 카스텔로 그죠? 카스텔로 행사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또할 일이 정리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택으로 갔다. 그리고 또 뭐냐면 기엘 이 보이스키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엘 참부르인 포르 리포저 레포르미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방배정을 해야 돼. 방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하느라고 보이스기도 없다는 위리노이 말유놀로이 엔도모 포비스토르미 이제 여자와 노인들은 저택에서 잘 수가 있었다. 유놀라는 타데우시 그비디센 가르베이언 이 청년들은 이 가르베이어 여름은 뱃집 있고 그런 데죠. 거기 가서 재운다. 이 타데우시가 마스트름 안스타타우한테 주인을 대신해서 이게 술 포인 코스예요. 이 근처더미에서 자는 거예요. 근처더미. 근처더미에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근처더미에서 자는 것도. 엔도머 말라우티지스 포스두온 호르 30분 후에 그냥 집이 조용해. 한 잔 먹고 뭐 하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어디든 다 잠에 들었다라는 것이겠죠. 기에겐 모나헤요. 포스트 프레자 소노로. 프레자 소노로가 어떻게 돼요? 저녁 기도 시간, 종소리지. 기도 종소리 후에 있는 수도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조용하다는 소리예요. 실렌튼 인테르롬피스 누르보초 데 가르디스도. 가르디스도의 목소리가 이제 침묵을 깼다. 지위 도르마스. 네페르미스 오쿨레인 유지스도. 근데 유지스도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리키엘 마스트 이제 주인이 주인이죠. 엑스쿠르션 앤 캄포인 프레파리스 이제 캄포인 내일 이제 들에 가잖아. 응? 들에 가는 들에 가든 꼭 숲들뿐만 아니라 숲도 되고 그럴 거예요. 내일 이제 그 이제 뭐라 소풍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가이 앤 도모 아란젠 포르 아무즈 파리스 이게 이제 그죠. 아무주, 아람주를 해야지 우리 손님들을 또 어떻게 또 즐겁게 해주니까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되니까. 가일리,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유지스도죠. 아, 여러분 여기 직업 그게 다 나온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에코노모이, 그 청지기겠지. 청지기, 그죠? 돈 관리하는 사람. 복토이, 이거. 오늘 크리스탈로가 말을 잘했어. 내가 이런 단어를 위해 나열 했더니 외려 지금 뭐냐 뭐 어느라고 어? 외려 같다고 그냥 외계어 같다고 딱 맞네 이런 거.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게 쉬울 거예요. 복토이가 이것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복토이가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에코노모는 청직이고 복토이는 감독관이고 가르베이 에스토르는 곡간을 지키는 뭐 곡간장이라 그래야 되겠다. 스크리비스토리는 뭐냐면 기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 에스트리노 이제 집을 이제 하녀들을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겠죠. 파피스토 여기는 이제 포수들이지. 그 다음에 스탈 에스토르는 뭐냐 그러면 이제 스탈로가 저기지 마구간이지 마차 있는 그 마차 에스토르. 옛날에 이 저택들이 이런 직업군을 가졌나 보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 복토이는 컨트롤리스트예요. 컨트롤리스트를 또 이렇게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이제 돈이 서로 돈을 이제 할 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 다음에 타고 칼쿨로잉. 타고 칼쿨로잉은 오늘 돈이 얼마 수입 지출 오늘 누가 뭐 얼마 쓰고 뭐 쓰고 그런 거 할까요? 컨트롤리스. 눈, 군, 헬, 부대, 보키스도. 보키스도는 법원 직원을 말하죠. 이 높은 직원은 아니고 그냥 중급 정도 되는 직원이에요. 그 도움으로 샌베스티지 폴리스.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여기 귀족들은요. 옷 입으려고 옷을 입으려고 그것도 일이라. 그것도 일이라. 여기 그냥 자기 혼자 옷을 못 벗어. 그 복기스도 도와줘야 된다. 복기스도 말 리기스. 슬루츠칸 존은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이 문화를 모르면 몰라. 이 존어가 뛰거든. 뛰는데 우리도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뭐 여기 뭐 머리에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옛날 그
그 고강 대작들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 모르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번역해도. 이게 슬루츠카니 에서는데 띠라 띠인데, 그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또 이것도 공부를 했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슬루츠카는 지방 이름이라, 도시 이름. 이 오늘날 벨라루스, 옛날에는 리투아니아 대공국 땅이었지. 그 땅에서 만든, 그 도시에서 만든 특별한 종교예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여러 이거 띠 보이죠? 요거 띠 보이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다라는 게, 이거보다, 그죠? 여기 이제 보이죠? 이런 띠를 말해요. 그리고 또 밑에 나오는 이 크바스도, 이게 크바스도예요. 크바스도 밑에 나와요. 크바스도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러시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깨에 두르기도 하고 허리에 또 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지금도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이 사람 지금 50세라, 50세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하나 해줘. 나는 안 해주더라. 이게 이제 60이 되면 또 해줘, 70이 되면 또 해줘. 이게 이제 걸어놓는다고. 그 행사할 때는 우리가 그냥 그 칠순 잔치하고 뭐 하고 하면 이거 둘러, 이렇게 둘렀는데, 옛날에는 다 해줬는가 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 이것도 오늘 나와요. 이것도 오늘 나오는데, 이게 이 콘투스예요. 콘투스. 이거 이게 주파노예요, 주파노. 이 옷, 이옷 주파노. 이거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슬루츠카 존이에요, 존. 이 존하고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금색이다라는 거예요. 금색일 때는 잔치, 이 검은색일 때는, 이 반대예요. 한쪽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검은색은 뭐냐 그러면, 이 서거제 때, 오늘 예를 들어 장원영부 서거제니까 오늘은 이 띠를 해야 돼. 축제일 때는 이걸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겁바수도다. 이게 이제 금박됐다라는 게 금박. 바로 이 슬루츠카 존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다. 그걸 이제 말리기 위해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로 택시다. 참 부자기는 부자다. 이 금칠한 거예요, 금칠한 거. 페르덴사의 커바스토이. 이제 커바스토이 알죠? 이 실, 가느다란 실을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그걸 커바스코다. 그걸 뭐냐면 기열 파스코. 파스코가 뭉치예요. 파스코다 플로르. 파스코다 내조. 내조 파스코 그런다. 눈뭉치. 불러도 되지. 불러도 되는. 그게 그냥 루미기타, 브릴라하다. 우누 훌란케 오르 슈토포. 슈토포가 천이거든. 천. 군 푸르푸르 플로라로. 푸르푸라 이 플로라로예요. 이 푸르푸라가 자주색이에요. 에스페란토에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 보라색하고 자주색. 여러분 보라색하고 자주색 구별해요? 보라색하고 자주색. 잘 구별 안 되는데, 이 보라색은 청색에 가까워, 보라색은. 그 다음에 자주색은 붉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색은 에스페란토로 푸르푸라. 그 다음에 이 저거는 비올라, 비올라. 인베르세, 그 뒤로는 뭐냐면 실코 니그라. 검은 비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또 이게 아르젠트 카레아로. 이 카레아로 단어는 제가 못 찾았어. 못 찾았는데, 이 보통 카레오가 저거예요. 인도 음식을 카레오라 그래요. 카레오는. 근데 카레아로가 그 자전에 뭐 은박대근, 은박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안바오 플랑케 메테블라죠. 여기는 양쪽으로 그렇게 이제 그 묶을 수 있다. 그죠? 오라 검색은 솔레네. 잔칫날, 축제 때. 니그라는 채 후네브라 이야, 어떤 장례식 때. 누르보키스트 스티스 존은 말리기.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보키스트만 안 돼. 그
내고 이렇게 묶는 건 보키스 토킹. 그래서 리, 첼, 오쿠포, 이 오쿠포는 지금 이 묶고 하잖아, 그치? 묶고 하는 그거. 뭘로 이 지금 자기 말을 끝내냐 그러면 피니스티엘 바빌레티 이제 보키스토가 한 말해. 여기가 이제 에스페란토에 여러분 주 에스타스 말보네케예요. 주 말보네케 이건 주 에스타스 말보네케 이 에스타가 생략됐어요. 생략됐다. 그러니까 파블로 앤 카스텔라 스타리스 그게죠. 이게 보키스토가 말했지. 뭐냐면 오늘 탁자가 그 카스텔로에 있는 게 나쁘지는 않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니오 페르디스 아무도 그냥 잃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잃은 것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냐면 이제 거기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소리예요. 그 내용 나와요. 에스타스 에블레이에요. 에스타스 에블레이. 아마도 위 가이런 파레스 내가 뭔가를 얻었을 것이다.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래야지. 나리가 뭔가 아무것도 잃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나리가 뭔가를 그 이득을 본 것 같아. 지 카스텔은 콘체르스라 프로체스의 악토이. 프로체스가 뭐냐 소송이거든. 이 악토이가 소송 사건이에요. 소송. 보통 악토는 뭐냐면 그 소송할 때 그 문서 말하는 거예요. 문서 악토가 이 검사라든지 뭐 한 거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검사 그 문서 같은 거 그거 뭐 엄청 된다 그러더고 막 뭐 수만 페이지 되고 뭐 그런다 우리 사태 그 악토를 말 이게 소송 사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 소송 중이다. 그래서 포르 카스텔 데호디오 오늘부터 닌 라이티기스 팍트, 팍토이라 팍트.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그 이 카스텔을 소유한다, 소유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카스텔로가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표어가 된 거라. 표어가 됐는데 그 소송에 이제 걸려 있단 말이야. 소송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 인것처럼 해서 그게 행사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그게 점유예요, 점유. 점유라고. 점유를 해버리니까 그게 그냥 그걸 정명하게 되잖아. 아, 우리가 그게 우리 집처럼 썼으니까 그게 내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냐면, 말그라우 오브스티네츠 라 콘트라우 파르티아. 이 원고가 있고 비고가 있잖아. 이게 반대편 사람이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야. 반대편 사람이 그거 우리 성이다. 우리 카스텔로다. 그런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미 프루보 내가 증명할 것이다. 뭐를 증명할 것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소유다. 포세드 프레네이 점유를 가지고 오는 거지. 소유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것이었다라는 그걸 증명할 것이다. 세 이유 엔 카스텔론 가스트 인 페티 프라바소. 그게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 밑에 나와요. 그 사람이 손님들을 카스텔로한테 초대했단 말이야. 손님들을 카스텔로 초대했으니까 그 손님들 중에는 반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고 잘 얻어먹었잖아. 잘 얻어먹었으니까 묵시 그기는 묵시적으로라도 그걸 그냥 이곳이 이 사람 땅이다 라는 걸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머리 굴리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유가 리예요.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그 성으로 초대를 했는데 했는 사람이 프루바 라 포세드 리 프레네스 아우하바 거기가 그걸 소유를 취하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기가 소유권이 아니면 거기 손님을 초대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내가 오늘부터 이 성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남에 검사를 일단 빨리 가서 그 에스페란토 군시들을 해요. 군시들을 해서 그거 그냥 여러분 우리 땅이다 라고 협회 땅이다 라고 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주장하냐 그러면 미 에츠 컨트라 파르티온 아테스티 프로포나스 내가 심지어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아테스트가 뭐냐 그러면요 정인 반대편 사람을 내가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예요. 미 에츠 프로포나스 컨트라 파르티온 기엘 아테스탄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시밀라인 오카지온 미아이 템프에 코나스 내 시대. 그러니까 이 보키스트가 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새파란 젊은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지. 경험이 있는데 내 옛날에 그런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었다. 이제 유지스도 도르미스 보키스도 앤 베스티블론 이리스. 베스티블로라는 말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죠? 건물 안에 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안타우 참부르가 되고 호텔 같은 데는 로비가 된다. 여러분 궁전 같으면 바로 그 궁전 그 들어가자마자 있는 넓은 홀이 베스티블로다. 그 베스티블로 갔다. 그리고 채 칸델, 칸델이 이제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칸델로 그죠? 촛대 옆에 아니면 초에서 엘포쇼 리브레톤 엘티리스 이제 하나의 수첩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 수첩이 뭐냐면 기우 커바자 프레자로 기도문처럼 이 기도책이에요. 기도문에 적혀있는 책처럼 이 은영아 알리세르버스치에 항상 가지고 다녔다. 수축 공주 뭐 그렇게 돼. 잘 가지고 다니는 거죠. 리 포르제트스 진 헤임의 보야제 네니암 이것도 치약 네니암 때문에 이 네니암이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리 네니암 포르제트스 진 헤임의 보야제 집에 있으나 여행을 가나 항상 가지고 다녔다. GSD's Tribunal Vocando. 이 Vocando는 내 생각에는 이 저거 같아요. 일지 정도는 뭐 일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렇지만 그 Vocando가 해서 소송 일지 같은 게 그 사건이 그 자기가 메모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Tribunal은 재판소죠. 법원 재판하는 거지. 그래서 Lauvitz죠. 티에 세크비스 프로세소이 라우비치 순서대로 세크비스 프로세소이가 소송이 이어졌다라는 거 지금까지 소송 사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그냥 꼭 가지고 있었다. 기후인 첼 오피스 그죠? 사물을 볼 때 자기가 이제 업무를 볼 때 보키스도가 프로프라 보체 이제 자기가 직접이라는 뜻이 직접 여러 안타우 야로의 보키스가 몇 해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대 안타우 야로의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몇 해 전부터 자기가 직접 이제 그 보키스도가 재판 받을 사람들을 불러 가서 직접 몇월 며칠이 재판입니다. 재판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우 키우엘리 에코코니스는 그가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알았던 거, 자기가 들어서 알았던 걸 말합니다. 엘리브론 로키스 거기에 배치를 했다. 여기가 로키가 보키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엔스크립이가 맞아요. 엔스크립이 거기에 기록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로키도 거기에 자리를 옮기다 뭐 이렇게 다 되거든요. 이게 배치해야 되는 거죠. 알신 블루로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보칸토가 샤이나스 누른 로마로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 보칸토가 이 사람이 보키스의 일지가 그냥 명단에 불과하다.
사람 이름 그냥 누구 있고 맨날 그거 같아. 그런데 알포키스토 그란디오자 스키자로 데 빌도예요. 스키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스키조가 미스키즈 파롤라스가 스케치거든. 이게 스케치하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 이 스케치가 이제 전체를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키즈가 대충 말하자면 뭐 요약해서 말하자면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하자면 그런 게 돼요. 그게 그란디오자 스키자로니까 한국말로 이해하시네. 엄청난 스케치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 이게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백두산맥을 그린 것이다. 그 스케치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반 사람에게 거기 이름이 적혀 있어. 일반 사람한테 일반 사람은 자기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자멘호퍼, 아인슈타인, 뭐 소태산, 뭐 누구든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일반 사람 그 이름이지. 근데 이 포키스트는 그 아인슈타인 이름 속에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모든 지식이 그게 다 있단 말이야. 자멘호프라는 이름 속에 왜 자멘호프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고 살았던 그 이력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 그러면 릴레기 간베디티 거기 명단 이름을 읽어. 명단 이름을 보니까 그냥 그 명단에 어떤 사람이냐 오긴스키 유명한 리투아니아 가문이에요. 오긴스키 대 위즈키르도 도미니카노가 뭐냐면 도미니카노가 이 수도회의 수도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그 수도 조직제하고 림사라는 사람이 서로 재산 분쟁을 해. 그 다음에 림사스하고 또 위즈키르도 또 사와. 예를 들면 이게 적혀 있으면 삼성하고 그냥 LG하고 이렇게 소송 사건에 SK하고 LG하고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냥 소송이 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게 그냥 그란디오자 스키자로 그런 뜻이다. 이 라즈비 이것들 이 사람 이 가문도 그냥 대단한 가문이에요. 뭐 여기 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가면 쭉 이렇게 말레스키 쿤 미츠케비치 이 둘이 또 싸우네. 피네는 뭐냐 그러면 그라프 시뇨로 이 그라프가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할 거예요. 이 그라프라는 사람하고 이제 백작이죠. 백작이라는 사람하고 이 소플리체가 유지스도 팬이라 타데오 가문이에요. 이게 이 두 가문이 지금 이 카스텔을 놔두고 소송에 걸렸어. 소송이. 레간테 엔시아 메모로 자기의 기억 속에 리비디스 그란드 프로세스 대소송을 복받다 기억 속에 그죠? 그 다음에 오카자즈 세리오인 사건의 연속되는 사건을 지금 기억한다 회상한다 라고 되는 거예요. 되돌아본다 유죄요이 법원이고 아테스탄토인 정인들 그 다음에 컨트롤 파르티의 반대편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갈리 신멤 리가르디스 이 자기 자신을 봤다 엔 블랑카 주파노 주파노가 아까 로버예요 로버 주파노가 이 블랑카 옷을 입은 주파노니까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이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옷을 입죠 법복이라고 그러죠 그 법복을 입는다. 그 주판에는 아까 그 옷을 하나 보여줬죠, 그죠? 그게 주판에다. 그리고 콘투쇼, 콘투쇼는 이제 그 위에 이 팔, 소매가 이제 열려져 있는 거, 그죠? 그 열려져 있는 거. 그게 블루니그라. 블루니그라인데 이 원문에 보면 재밌어요. 원문에는 뭐로 나오냐, 그러면. 그라나타. 그라나타가 뭐냐면 석류예요, 석류. 우리 그라나토가 석류거든. 냠냠냠 먹는 석류를 말한다. 그 석류가 익으면 그냥 빨갛기도 하고 너무 붉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 표현이 이게 블루니그라다. 블루니그라.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안타오 트리부날 이렇게 재판정 바로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 이 사람 입은 옷이 뭐냐면 블랑카 주파노하고
그리고 블루니그라 콘투쇼다라는 겁니다. 엔마노 우누 술 사브로 이기는 아니 엔마노가 쿤 우누 마노가 되는 거라. 근데 이것도 시에서는 이렇게 돼요. 마노 우누.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노 우누 한수는 술 사브로 사브로가 바로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기억하시죠? 이게 주파노입니다. 이 플라버가 주파노고 루저가 콘투쇼예요. 루저가 콘투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주파노예요. 주파노. 주파노고 요게 지금 칼이에요. 칼. 요게 지금 칼이거든요. 칼이 그 사브로예요. 사브로. 요런 칼을. 사브로를 이제 한 손에 대고 두아 마노. 다른 건 뭐냐면 바르트의 이 바르트기는 뭐냐 원고하고 피고가 있잖아 정말 양축이 있다고 둘이 그죠 둘이 도나스 알보코 실크는 이렇게 부르는 그런 소리가 되겠지 그죠 그걸 주는 거다 카일리아 슬렌투 엑소나스 이렇게 이제 예, 되는 거예요 이 리아 여기도 생략된 것 같아 리아 보초 소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 쪽에 너희들 조용히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그냥 좀 떠들고 뭐 하고 서로 그렇게니까 당신 둘 다 조용히 이렇게 두 편 다. 레반테 피네 델라 베스프르 만졌어. 베스프르 프레죠. 이 자기 저녁 기도 후에 그다음에 꿈을 꾸는 거지. 이 꿈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에 그 카스텔로가 우리 나리한테. 한테로 오라라 그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에크도르미스 라스타 리투바이 리투아니아 대공국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보키스토가 그렇게 꿈을 꾸면서 잠을 자게 됐다 TISDIS AMUSE DISPUTE EN RONDO DE COMIETE VILLAGE LITVA 지금까지 전부 다 리투아니아 얘기다 이렇게 리투아니아의 조용한 그 시골 작은 마을이 세계에 이 론도가 여기서는 뭐 세계로 생각해도 마을에 쓰는 그런 거예요. 밑에 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론도라. 이렇게 마을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저 이렇게 사냥도 하고 한장 걸치고 사냥개 뭐 그런 거 그냥 논쟁도 하고 이 부티스부티를 그랬다. 둠! 둠은 여기 뭐냐면 동안이에요 동안 뭐뭐 동안에 라몬도 레스타 밖에 남아있는 세상이지 바깥 세계지 이 시골을 떠난 다른 세계는 드로니스엔 쌍고 피에 그냥 이게 그냥 드로니스에 딱 빠져있다라는 게 여기 원문에는 엔 라르모이 칼 쌍고에 피눈물에 그냥 빠져있다라는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가 이 서유럽을 다 잡아먹는 그 전쟁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가 가이비 디 밀리타 이 비로가 남자거든. 디 디오 밀리타 전쟁의 신이다. 그 전쟁의 신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이 레기멘토이 누보이 여기는 이제 누보이 대 레기멘토예요. 그게 레기멘토가 연대를 말해. 누보이는 구름대 같은 연대들 그런 겁니다. 연대들의 구름. 이게 이제 엄청난 규모의 군대 조직을 말한다. 그 이 나폴레옹이 밀카논 아르니타 이 나폴레옹이면 수천 대의 포. 그 포로 무장됐다라는 카노노가 폭기다 대포 대포로 무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글로인 오라인 황금 독수리와 은 독수리를 바팔라 차로 옛날에는 전쟁할 때 마차잖아요. 이제. 그 마차에 융긴태 융기가 묵다예요. 근데 묵다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리기가 있고 하나는 융기가 있다. 융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짐승들을 갖다가 그 탈 것에 묶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 아파트로 융가스 모본 알차로 그래야 돼. 우리 달구지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산에 나무를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저렇게 할 때 그 소를 달구지에 묶고요. 그걸 미 아파트로 융기스 모본 알차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리비아 데제르트 리비아의 사막에서부터 지스 알파로. 알파로가 뭐냐면 알포이에요. 알포가 높은 산을 말해. 알포 에스타스 알타 몬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르니까 높은 산을 말해. 알프스를 말해요, 여러분. 알프스. 그 알프스를 부르기 나폴레옹이 날아다닌다. 가이 톤드레제티스 톤드레제티스. 이것도 뭐 따로 떨어지게 해도 되는데 묶어놨네. 톤드레제티스 리풀몬 포스트풀몬 그게 그냥 대포를 그냥 연이어서 쌓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체피라미드에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까지 갔거든. 그 다음에 타보르라는 시리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 시리아 그때의 그 지금 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마렌가도 도시 이름이에요. 이 오스트리아를 깨부신다라. 제 울모도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의 리체도 다 이렇게 장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 전쟁이 일어났던 나폴레옹이 참전했던데요. 포스트카이 안타올리 그 다음에 이게 포스트카이 안타올리는 뭐냐 그 앞에 된 그 후든 전후 다 쿠리스 콩키로이는 콩케로를 말해요. 콩케로 즉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콩키로 대신 콩케로 정복 이게 그의 전후로 그냥 정복이 달렸다. 가이벤코 나폴레옹이 다 이겼잖아. 글로르 데 파르의 업적이죠. 업적의 영광과 가이데 카발리로의 헤로아이 노모이 데 카발리로 기사들이죠. 기사들의 헤로아 영웅적인 이름이 브루이스 데 닐로. 닐은 나일강이지. 지스노르드. 지스노르드는 여기 북쪽을 말한다. 북쪽을 말해 지금 있는 그 리투아니아 이 일대 북쪽을 말한다. 세드 키엘 로코 일리 그 이런 군대들 키엘 로코예요. 이게 암반처럼 암석처럼 뭐냐면 레바티스 막았다라는 누가 위쪽 위쪽가 행렬이거든. 행렬인데 가르단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을 지키는 행렬이다. 그 행렬은 페로무라다 철벽의 행렬이다. 이 철벽의 행렬을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 제국. 러시아 제국이 이제 막았었다. 이제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죠? 콘트로 파모. 이 파모가 뭐냐면 이 소문이거든. 보르 모스코바. 여기 모스코바는 모스코바 공국 러시아를 말한다.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소문이 테루라하다. 뭐처럼 기엘 패스트. 흑사평처럼 테루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폴레옹이 지금 참 남쪽이고 이 승승장구를 한다고 승승장구에서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다 잡아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예요? 제정 러시아라. 제정 러시아니까 그 소문이 그냥 얼마나 무서워. 제정 러시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렇게 돼. 근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뭐예요? 회로 무라하게 그걸 아직 네메나 보르도 네메나 보르도는 이제 네모나스 이제를 강을 말한다. 그 강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지금 이 집안이 있는 데는 아직은 제정 러시아입니다. 제정 러시아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르샤바는 나폴레옹 집에 일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넨 기엘 치엘라시도 운석을 말해요. 운석 하늘의 돛. 하늘에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암 노바조 여기도 노바조의 사카시가 없네. 프레세라도입니다. 파리스 수를 리투본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떨어졌다, 도달했다. 베나스 왔다. 패티 프린 만자조. 이제 구글하러 이제 왔다. 그 구글한 사람이 누구냐? 샌 크루라. 이 다리 한쪽이 없는. 여기 크루라는 여러분 무릎에서 발가지를 말해요. 이게 샌 크루라. 아우 샘브라카 팔이 하나 없는 이유 알모줄로 알모줄로 저기죠? 거린이 이제 음식을 구걸하러 왔다. 이 느틀이 되니까 이제 밥을 먹였을 거 아니야. 밥을 먹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리가르다 스페르 아텐트 오쿨로 아텐트 오쿨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쿨로가 뭐예요? 쿨로가 목이라. 그래서 쿨로 대 아텐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텐트 오쿨로. 여기는 아주 그냥 주의심을 가지고 살펴봤다. 셀리 엔 도모 비다스 네크 유단 차페타. 여러분 이제 이 내용 여기 있는 사람이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이런 문장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셀리 엔 도모 비다스 네크 유단 차페타 네크 솔다트 네크 우산 루전 콜루메토. 이해되셨죠, 그죠?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차페트를 써요, 머리 위에. 쓴다고. 그걸 쓰고 있는 유대인이 없거나, 군인이 없거나, 여기 군인은 제정러시아 군인을 말해요. 그 다음에 네크 우산 루전 콜루메토는 러시아 형태의 어떤 게, 이게, 한국말로 뭐라요? 이거 칼라라 그러죠? 오칼라? 그것이 이제 이 칼라를 말했죠. 그게 루자가 없다면 그때 이 사람이 말했냐면 리 콘테차스 베론 여기도 이 베론을 쓴게 원문에는 없습니다. 있는데 바로 밑에 헤임 테론이 나와 있다는 거 그러겠는데 이게 원문이 있으면 원문이 더 명확해요. 어떻게 명확하냐면 티안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레기오니스트가 뭐냐면 나폴레옹 군대의 군인이다. 나는 나폴레옹 군대의 군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고백하고. 그리고 뭐를 더 고백하냐면 리포르티스 말리우나이 오스토인 수르헨 테론. 이 말리우나이 오스토이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의 때를 이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 자기 조국에. 죽으러 왔는데 그 조국은 뭐냐면 네포반데 데펜디 진플루 자기가 더 이상 조국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 죽음이라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다. 티안 그때 투타 파밀리 이 전체의 가족들 세르비스타로 그게 일하는 하인, 한역, 그렇기도 그렇다. 자, 우진 거기, 그 일꾼들. 쿤 알프렘 살루타. 이렇게, 알프렘이 이렇게 묶어안거나 손을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린 악셉티스 플로레게. 그러니까 그냥, 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옛날 리투아니아 대공국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이 사람 알모줄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전투를 참가했잖아. 전투를 참가했는데 나중에 부상을 당하고 하니까 내 몸이라도 내가 이 그리던 조국에 가서 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가족들이 여기 있는 이 가족은 이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가족이에요. 이 사람 가족 아니고 그죠? 본인의 가족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를 맞이했다. 그래서 제타불 알론도 제타불 알론도니까 알론도 제타불 여기에 론도는 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첼라타블로가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여 있는 자리에 지금 무용담을 얘기한다. 미르파벨로의 군대가 또 군대 얘기하는 게 세계대회에 갔다 오면 세계대회에 그냥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콘타스 엘몬도 이 다른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무용담처럼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캐논
콘테스트에 들리는 거예요, 걔가. 게네랄 돔브롭스키,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폴란드 장군. 돔브롭스키, 체포 대 코만도, 뭐, 사령관이죠. 이 사령관이,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이, 알폴루이, 폴루이는 폴란드를 말하지. 폴란드로 페나스 마르셀 이탈라란도. 이탈리아에서 폴란드를 들어오려고 해. 이제 폴란드에 들어와서 이제 러시아 군대를 물러나게 해야지. 첼리 술캄 롬바르다. 롬바르다가 북부 이탈리아를 말해요. 롬바르드는 원래 독일인들을 말해요. 롬바르드가 요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태리 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롬바르디아라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롬바르디가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이태리 북부예요. 그게 6세기에 독일인들이 와서 잡아먹은 거야. 게르만족들이. 게르만족들이 거기 와서 침략을 했지. 그래서 롬바르도는 게르만족을 말해요. 그게 살아가는 게르만족의 이론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북부 이태리아를 말한다. 거기에 아리지스라는 폴란드 사람이 모였어 이제. 군대를 조직했다는 소리입니다. 조직해서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가자.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거예요. 이카이 크나이제예비치. 이것도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이 엘라 카피톨로. 카피톨로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 유럽 여행하면 아마 들을 거예요. 카피톨로가 뭐냐 그러면 기간타 콘스트루아제를 카피톨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문화회관 정도는 카피탈로 정도 되겠다.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델라 카피톨로 거대한 건물,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거대한 그 건물들을 말한다. 거기에서 이제 명령을 하지. 명령을 했다. 가일리 제티스. 제티가 뭐냐? 던졌다. 벤킨데 제자르 포스트 올로이. 이태리 잡아먹은 거 아니야. 이게 왔노라 보았노라 뭐 그게 이겼노라 이쪽이죠. 시저입니다. 이게 시저의 후배를 이겼다는 거 아니야. 이태리를 물리쳤다는 거지. 프랑스 군대를 도와갖고 이태리를 잡아먹는 거. 젠트 상간벤 스탄다르드. 우리가 스탄다르드를 여러분 우리가 영어 때문에 스탄다르드를 이게 자꾸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영어권 에스페란티스트들. 스탄다르드는 여러분 에스페란티는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 그 보통 표준이다, 기준이 됐다 할 때는 노르모예요, 노르모. 노르모라 쓰고 여기에 스탄다르는 깃발이다. 이게 100개, 이게 깃발 100개를 그냥 그게 알 프란츠엔 오쿨로인 이 프랑스 사람 오쿨로에 던졌다라는 것은 이게 크나이제예비치가 싸움을 잘해서 거기에 그냥 깃발을 그냥 군대는 깃발이 중요하잖아요. 전쟁 나갖고 깃발을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울 수복을 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이 경복궁에, 아니지, 경복궁이라 그러나? 거기 총독부에, 거기에 그냥 태극기 거는 거잖아. 그런 거거든. 이 프랑스 사람한테 그걸 안겨줬다. 야블로노브스키,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흑인인 거예요. 흑인인데 폴란드 사람이지. 아버지가 그때도 흑인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 그래서 반이지. 그렇게 됐지. 그 사람이 쿠리스 쿤 레기. 여기 레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군단을 말해요. 4천에서 6천 명 되는 군단을 데리고 지스테로 땅이지. 키에 크레스카슬라 피프로. 피프로가 뭐예요? 피프로 후추예요. 후추. 후추가 자라고. 라칸데 수케로. 수케로가 뭐예요? 사탕수수를 말해요. 후추와 사탕수수가 그리고 아르보이 엔 에테르나 프린 템포. 영원한 봄이다. 엘스피라스 아로모이. 이게 향기를 그냥 뿜어낸다라는 거잖아, 나무들이. 그게 이게 뭐예요? 사시사철, 사시사철이 아니면 영원한 봄이지. 그 봄이 있는 그곳으로 군단을 이끌고 각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냐면 하이티예요, 하이티. 하이티가 어디냐면 중미에 있는 하이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또 중미까지 또 갔다라는 거예요. 리 벤칸테 네그로인 흑인들을 이제 또 했지, 그게 흑인들을. 근데 원주민들이라 그래야 되지, 그죠? 원주민들을 이제 하고, 헤임 소피라서 그래도 고향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그 폴란드 사람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냐라는 걸 이 사람이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라콘, 이 이야기가 엔 빌라저 그 마을에 론드이리스 가실 때 비밀리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유눌로 젊은이들이 진 아우딘 배 그걸 들으면서 엘도모 수비테 갑자기 집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말라페리 사라져버렸다. 드라마르초의 아르바르 슈텔리잔테 슈텔리라는 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엔슈텔리지스 엔슈텔리지스 몰래 몰래 나가는 걸 말한다. 안타우루사 포스트쿠로 여긴 뭐냐면 안타우루사 포스트쿠로는 뒤에서 러시아 군대가 쫓아오지 추격해오지 도망가니까 도망가니까 그래서 도망가니까 어떻게 마르초이가 넙치 되거든. 아르바는가 숲이거든. 숲과 늪을 통해서 숨어가면서 엔 네멘은 강이다. 900km 되는 강이다. 오늘날 벨라루스와 저기 그 어디예요?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발트에 들어가는 강이다. 거기에 살탄테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낮을 수밖에 물밑으로 어디까지 지슬라 보르도데 마르샤바 두클란드 바르샤바 공국의 보르도 국경까지 이제 물밑으로 헤엄쳐서 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가서 어떻게 됐냐? 여기는 포르 아우디 보충 그러는데 카이 아우디스 그래야 돼. 카이 아우디스.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이 수행을 해서 건너서 들었다. 이 포르를 해석할 때요. 여러분 카이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호 콜레고 브라바 여기는 콜레고 브라바도 바로 샤바 때문에 그래. 여기 뭐냐면 호 콜레고 본베논이다. 동지여 환영합니다. 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 환영을 했는데 하지만 리살티스 로크 거기에 그 강변이니까 강변에 그냥 높은 돌 위에 올라가갖고 안타올 포르이리 포르이 여기는 리가 생략됐어. 안타올 리 포르이리스 이게 떠나기 전에 알루소이 트란슬라 네면 네모나스 강 이제 한강 너머의 러시아 사람한테 약을 올려. 뭘 약 올리냐 그러면 지스레비도 디리스 여러분 지스레비도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라고 그렇게 인사할 때 하지만 이 지스레비도 때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그냥 지스레비도 해봐 약 올리는 거 아니야. 보고 싶은 사람이 지스레비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스레비도가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우리 그자 두고 보자. 여기 지스레비도는 안녕 만날 때까지가 아니지. 여기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몰랐네. 자식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LD리스 TLE리스 그러니까 여기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그 고레츠키 파츠 오보헤오비츠 페트로비스키 이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파츠라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리투아니아 대표적인 가문이에요. 한국 관광객들한테 가장 많이 제가 이름을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파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요? 파츠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화. 파츠라는 가문 이 사람들. 게드미노. 게드미노는 우리 리투아니아를 이 빌뉴스를 세운 사람이 게드미네 사람들.
게드미나스라는 가문도 이렇게 갔다. 그래서 물타이 알리아 이센빙이 끝없이 이렇게 제중 러시아로 탈출해서 갔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가라라는 소리예요. 이 책을 읽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갔으니까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들도 빨리 가서 에스페란토 배우라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일리 라시스 게파토로 이 젊은 청년들이고 부모들은 해인란도 가라 고귀한 그런 곳에 그냥 고국의 부모님을 뭐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두고 그래야 되겠지. 갈 비에노인 포르프레미스 트레조레요 짜라. 짜라니까 제정 러시아의 이 재무부가 재무성이 그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제정 러시아에 충성해야지. 너희들 가버리니까 너희들 땅 다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버렸다. 오카지스 게 알리투보 베니스 알리투아니에 왔다라는 게 왔는데 내 트란슬리네 해외에서 왔다. 알모지스데 앞에는 알모줄로고 여기는 알모지스데예요. 여기 거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거지는 아니고 여기 알모지스는요 수도사라고 해야 돼요. 수도사 수도사들이 동양하잖아. 수도사 에코코닌테 도몬 플리프룩시네. 이것도 여러분 참 이 문장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에코코닌테 도몬 플리프룩시네 더 가까이 그 집을 에코코니 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도몬은 사람을 말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도몬 니코나스 라 도몬 그러면요 나는 그 집을 안다보다는 그 집하고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여기 도몬은 여러분 집 아니에요. 여기 도몬은 발라초의 저택을 말해요. 저택을 말해요. 이게 내가 이 알모지스도가 저택의 사람들을 좀 더 알고 난 후 리 말쿠드리스 가제트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니, 말쿠드리스 가제트니까 가제트는 쿠드리가 이 옷을 짓는 걸 말하거든. 말쿠드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잡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그러잖아. 근데 이제 정답 답이 여기서 나와. 엘 스카풀라리아 이것도 어렵다. 외계어다 외계어. 스카풀라리아 리투아니아고 폴란드 사람들 이 거저먹기 해. 자기 나라 말하고 비슷하니까. 스카풀라리오가 뭐냐면 여러분 신부들 수사들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후에 덮개 같은 게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덮는 거 있어요. 그 덮개 옷을 말해요. 스카라풀로니까 그 옷에 뭘 기분냐 그 옷에다가 이 가제투를 이 기부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유럽에 올 때 1990년에 돈이 있으니까 그저 우리 속옷에다가 호주머니 그 돈 주머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란 거예요. 거기에 이게 쿠들이 천으로 집에 이어갖고 왜냐하면 걸리면 안 되잖아. 걸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몰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집안의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이 집안의 애국자인가 아니면 그냥 친러시아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자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이 반러시아다 그러면 그때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천을 빼내갖고 잡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TAST 솔다트의 농부래. 거기 뭐가 있냐면요. 군인들 수가 있다. 군사 기밀이다. 가이 크롬티오 대치우 레기에스트로. 레기에스트로니까 뭐예요? 연 거기 뭐 군단장들이지. 군장장들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또 그 사람들의 경력 이런 게 적혀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진지 모든 전투에서 이긴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름까지 다 적어져 있는 그 가제토를 보여줬다. 포스트야르 여러 해 후에 그렇게 그 가정에 뭐가 왔냐면 소문이 소식지가 왔다. 그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필로의 글로르 디보 아니면 글로르 아니면 모르토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근데 프로티모 두려워합니까? 실렌트 침묵을 지키면서 돔 그 저택은 후네브론 프레네에서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몰래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장례를 몰래 치렀다. 왜 그래서 기운지 후네브리스 뭐냐면은 그 저택이 장례를 치른 그런 것은 단지 그 치렀다는 그 자체도 누르디베니스 칠카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추측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도 뭐 그 몰랐다는 게 모르게 그렇게 장례를 몰래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이 나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 표현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한테. 대 마이스토리 말라우타 차베레노. 그러니까 마스토리네. 마스토리니까 그 저택의 주인들이죠. 그 주인들의 말라우타 차베레노. 이게 차베레노 자체를 그냥 크게 할 수가 없잖아. 그 근심을 그냥 드러내면 러시아 사람들이 또 그럴 게 아니야. 적을 거 아니야. 저 누구가 아주 근심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하고 또 쓸 거 아니에요. 아우 조요 말로 기쁠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거기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계급이 그냥 소령에서 대령이 되고 그렇게 한 것도 어떻게 됐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말라우트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SS 가제트 대 비행 그게 잡지대예요. 그게 소식지대. 그게 소식지다라는 거예요. Vermo estis. 여기 Vermo가 뭐냐 하면 벌레거든. 벌레가 뭐냐 하면 아까 그 신부를 말해요. 성직자를 말해요. 우리 한번 나왔죠 Vermo. Vermo laudire.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Vermo가 바로 dia almosis. 그러한 종류의 수사다라는 거예요. 리 아파르테 파롤리스 오프테 쿠뉴지스도 이 베르모 신부가 신부도 되고 사제도 되고 그렇게 됐기는 이게 이제 그 유지스도하고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스트 치 인테르 파롤리 대화를 나눈 후에 디스파스티디스 쿨에 소문이 퍼져버렸다 주변에 뭐라고 퍼졌는데 모나코 이 모나코가 이 수도사가 라우 피구레 보기에 그냥 페르피디스가 얘기가 라오 피구레라 페르피디스는 정말 뭐뭐처럼 보인다의 원문은 뭐뭐 보인데 이 수도사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생긴 거 뭐냐면 이게 모나코는 직분이 모나코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모나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네치아는 카푸초 카푸초도 여러분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푸치가 뭐냐 여러분 수사들이 입는 옷을 보면 뒤에 머리를 덮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옷에 붙은 모자를 말해요. 그거 한국말 뭐라 그래요? 그래서 후드가 아닌가 싶다. 두건인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옷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옷에 붙은. 그래서 그 우리 그저 뭐냐면 비 오고 할 때 있는. 우리 잠바 같은 데 많잖아요, 이거. 잠바 이렇게. 이게 카포츠예요. 수사들이 그거 하죠. 그거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이 네크 앤 서버 디아.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나도. 여러분 보세요. 앤 서버 디아는 그 디서버를 말해. 디서버가 뭐냐면 저거든 미사거든. 예배거든, 미사. 거기에 말유니지스 녹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여러 번역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수도원에 그냥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기 수도원에 나오지를 말아야 되거든. 나오지를 말고 그냥 나오면 안 되지 또. 그래서 여러분 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 구경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페르 덱스트라 오렐러 이것도 참 이게 번역이 보면요. 참 이게 분명히 덱스트라 오렐러라 그랬다. 덱스트라. 근데 덱스트라 오렐러인데 리투아니아 번역에 보면 왼쪽이라 말 덱스트라 오렐러
폴란드어도 덱스트라예요. 이게 아마 이게 이거 맞추기 위해서,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겁니다. 이 수피르 덱스트라 오렐로의 엔 텐피오. 이 텐피오라는 말 오늘 야 이 정말 어려운 말. 이거는 오늘 하나 건지세요. 텐피오라는 단어. 템포 텐피오. 텐피오가 뭐냐면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 눈과 귀 사이에 있는 여기를 말해요. 여기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써먹을 때가 있겠나? 써먹을 때는 이게 이제 템피오인데 이 템피오의 하디스 하우트 집가들은 피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 피부 상처가 엄청 넓어. 손바닥만 해. 이 손바닥 많으니까 야, 이 사람 그냥 손땜이다. 만 놔두셨지. 이 정도는 이 정도. 근데 이 사람 얼굴이 엄청 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 지 분도의 내리 제비스 리체 메스 레고 이렇게 이 메스 할 때 입잖아 우리 그 저 뭐 하고 할 때 그 읽을 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누의 위도 미나자 그냥 얼굴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미나자하대 보기에 그다음에 지카트리 상처도 보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엔 보초 모브 베스티스 이어소데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행동에 바로 뭐가 있냐면 군인스럽다라는 겁니다. 체메소 그 레리타의 마음은 우리가 그 미사를 볼 때 손을 탁 신부님이 들잖아. 그래서 프린리장 때 아르 포폴로가 뭐냐면 미사에 참가하시는 신도들이지 그 신도들한테 이 말한다고 시뇨로 군비 주님이 함께 하기를 그렇게 할 때 엘딜한테 leave off the post letter 같은 게 아주 그냥 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군인처럼 그렇게 돌면서 레르테가 돌리지는 여러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정말 착 뭐 우양자 자양우 할 때 도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엑스타리스 서 있다 커바자우리 그게 뭐냐면 덱스트렌 퍼스텐 이게 뭐냐면 우로 뒤로 이렇게 라우코 만도파리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행동에서부터 저 사람이 벌써 그냥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가이 리투르기오 볼토 이거 뭐 천주교 신자들은 다 알죠. 리트로 리투르기오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볼토인 그 미사할 때 그 읽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리디리스 페르 토노 데 오피지로 뭐냐면 장교의 토노 장교처럼 이렇게 토노가 분위기기도 목소리 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스타란테 안타우 에스카드로노 이것도 단어가 어렵다 왜 그랬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기마 이 기마 대비도 막 내가 기마 대야 기병들 앞에 서 있는 처럼 그렇게 다 이건 누가 알았냐면 세르버크나고 여러분 미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걸 세르버크나고이라고 그래요. 세르버크나고들이 그걸 이제 알아챘다. 체메솔리아 그의 그냥 그가 미사를 직접 할 때 프리폴리티코 에스티스 베르모 플리콘스티아 이 정치에 관해서는 그게 훨씬 더 의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All pre-sanctuary 성인들이 삶보다도 정치에 더 컨시하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부님이시네 보니까. 프로 콜렉트시야. 여기 콜렉트는 돈 거두는 걸 말해요. 콜렉트는 뭔 콜렉트를 이해해야 돼요. 뭔 그 돌아다니면서 이 부잣집 돌아다니면서 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야지. 베트랑테 리 오프 데 하비스 물타 아페르 물타인 아페르이다 많은 일을 가지고 있었다 엔 우르브 디스트릭토 여기 디스트릭토 우르브죠 디스트릭토 우르브에 많은 일이 여기 그 군청 소재지 도시에 많은 일을 가지고 있었다 옌 리 리체비스 레테르 편지들을 받았대요 기후의 리네 말페르미 제프름 눌러요 이게 낯선 사람이 있으면 그 편지를 열어보지가 않았다. 리센디스 쿠리에르, 쿠리에르인을 사한들인데 이제 심부름꾼들이죠.
신부님한테 보냈는데 말은 안 했다. 아무한테 말을 안 했지. 어디로 보냈는지를 말을 안 했다. 그래 없디 리세 그랬대. 눈높도 아주 그냥 밤에 아주 비밀스럽게 엘 이리스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갔대. 어디로 갔냐? 알피엔도모에. 이게 비에노가 농장들이거든. 대제특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노벨라로 귀족들하고 무릎을 속삭였다. 무릎무리가 속삭였다. 지르카우의 캄포보요인. 이거 여러분 캄포보요니까 논길을 말해요. 논길을 주변에 피에드 메주리스. 이게 뭐냐면은 이 걸음을 걸어다니면서 재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그러잖아. 우리는 뭐 그때 줄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발로 걸어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헤아리잖아요. 이게 청량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전쟁하고 뭐 하면 어디가 어디가 그런 거 한다. 엔드링케이. 드링케이 술집이지. 쿤캄플로 촌놈들하고 디스코 디스 인티미. 아주 그냥 촌놈들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인티미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냥 아주 친숙하게 비밀리에 그냥 속삭였다라는 것도 되죠. 그렇게. 가이치양 브리티오. 여기 브리티오에 뭐뭐에 가나요? 키오 오카지스 트란스. 트란스 여기 이 사람이 왜 엑셀란드를 안 쓰냐 그러면 여기 트란스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네모나서는 강하고 그 강의 건너를 말하는 게 이게 그 강 건너. 그래서 이제 그 강 건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얘기했다. 눈 유지수도. 눈 유지수도가 뭐냐면 양 에크디 운호로 엔 도르모. 그게 지금 한 시간 전부터 자고 있는 유지수를 그가 깨운 거예요. 잘 자고 있는데 그냥 깨웠다. 샤이네 베니스 리 군 노브인 페로. 그가 무슨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니, 제 그냥 집주인이 자고 있는데 그냥 이사를 가서 깨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게 그 중요한 일이 궁금하시면 리브르토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했네. 자는 사람 그냥 깨워갖고 지금 여기 좀 얘기해 주지 왜 안 깨웠는지 그거 해 주지 그냥 그것도 안 해주고 해버렸네 보니까.